촌놈, 사방이 촌놈이네. 아. 아! 나 좀 살려줘이. 난 너무 가난해. 조심해요. 다치지 말고. 아! 아우! 싫은 이미 시작해 족같은 새끼! 아! 한번만 와봐. 장사하기 딱 좋은 날씨군.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남편이 구두 쇠만 아니야. 노비그라드 제일 가는 물건입니다. 밀지 마세요. 미는 사람은 없는데. 아, 그래요. 한번 볼까? 그럼 와! 시비 탈 거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을 잡아갔대. 그저 지나가는 길인가?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걸 찾나? 누구지? 루돌프 드 존키야. 드 존키어 가문의 내 조상이 이 도시의 기초를 세우시고 난 그 위에 가장 큰 은행을 운영하네. 설명할 필요 없네. 이름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네. 네 강점을 내보여라. 그건 감춰둘 것이 아니다. 코린느 텔리를 찾고 있네. 정확하게 찾아오셨네. 코린느는 안에 있지. 이 집의 역사를 꿈꾸면서 며칠을 있었다네. 들어가서 좀 둘러보고 싶은데. 난 원래 낯선 사람이 내 집을 뒤지게 놔두진 않네. 하지만 그 쌍검은 자네 미처군. 특별히 들어가도 좋네. 우린 이미 경제적으로 흑종들에게 의존한다. 내려놔, 제발. 그건 피야. 쏟지 마. 제발. 멈춰. 저리 가. 하지 마. 내려놔.
내려놔 제발. 그건 피야. 쏘지 마. 제발. 멈춰. 저리가. 일어나, 꿈일 뿐이야. 일어나. 인형이 타락해. 좋아, 타락을 확인할 시간이군. 내려놔, 제발. 그건 피야! 쏘지 마! 제발! 멈춰! 저리가! 내려놔! 옆방으로 가는 길은 막혔군. 2층에 요람이 하나 있었지. 인형을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내려놔, 제발. 그건 피야. 쏘지 마. 제발. 멈춰. 저리가. 하지 마. 내려놔. 또 다른 그림, 화덕과 그을린 쇠 살 때 수수께끼라 신나는군. 화덕은 지하실에 있었지. 거기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놀랐지? 깜짝 놀랐지? 어? 놀랐구나. 너처럼 커다란 전사가 이렇게 작은 사라한테 놀라다니 정말 웃기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건 좋지 않아. 누군가 널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날 왜 다치게 해? 이제 재밌게 노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뭘 하고 놀았지? 그 여자가 잠들어서 내가 끔찍한 꿈을 보여줬어. 그 여자 안 깨울 거야. 난 그럴 수 있거든. 재밌지 안 그래? 재밌네. 그런데 난 그 여자와 대화를 해야 돼. 깨워줬으면 좋겠어. 꼬마 사라는 그 여자 깨우기 싫어. 꼬마 사라는 놀고 싶어. 넌 운이 좋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고들링이 무해하다는 걸 알거든. 내가 고들링인 줄 네가 어떻게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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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새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넌 분명 고들링이 맞아. 저 여자에게 깨지 못하는 악몽을 보여주고 있다고. 왜 그리 괴롭히는 거지? 난 괴롭힌 거 아니야. 무서운 꿈은 최고야. 난 큰 암탉에 날 쫓아오는 꿈이 제일 좋아. 암탉은 빨간... 넌 왜 흉가에 사는 거야? 비밀 하나 말해줄게. 이 집은 사실 흉가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꾸민 거지. 다들 속은 거야. 집이 계속 비어있어서 내가 들어왔어. 그런데 은행 거물이 와서 사버렸어. 난 은행가가 싫어. 같이 사는 건 더 싫고. 그래서 겁을 좀 주기로 했지. 그래서 그 은행가가 겁을 많이 먹었어. 근데 큰 돈을 주고 산 집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야. 다른 집을 찾아봐. 그러긴 싫어. 안 해. 싫다고. 사라, 노비그라드는 고들링이 살만한 곳은 아니지만 여기 사는 건 네 맘이지. 그럼 나랑 거래하자. 거래? 무슨 거래? 저 여자를 이제 놓아줘. 대신 집주인한테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할게. 저주를 풀 방법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해준다고? 그 녀석이 안 믿어주면? 난 위쳐야 믿을 거야.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해주면 네 친구를 놔주겠다고 약속할게. 넌 정말 착하구나. 자주 듣는 말은 아닌데 고맙네. 이제 저 잠꾸러기를 깨워. 안 막을 거니까 깨어날 거야. 누구시죠? 드리스 메리골드가 보내서 왔어. 맙소사, 끔찍한 악몽이었어요. 이 집의 역사를 꿈에서 보려 했는데 대신 가구, 굶주린 가구가 절 잡아먹으려 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지만 꿈에서 모든 게 너무나 현실 같았어요. 정말 끔찍했고요. 고들링 짓이야. 이 집이 귀신에 쓰인 것처럼 꾸몄어. 당신의 꿈에 장난을 친 것도 그렇고. 당신이 절 끼워준 건가요? 다행이네요. 위처는 방법을 아니까. 고마워요, 정말로. 그 꿈은 최악이었어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날 도와줘. 노비그라드에서 목격된 여자를 찾고 있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다만 제 머릿속부터 정리해야겠어요. 그런 꿈을 계속 꿨더니 몽롱하네요. 황금 철갑상화에서 만나요. 거기에 제 숙소가 있어요. 알겠어. 거기서 만나지. 아까 코리느가 내게는 말도 없이 떠나는 걸 봤는데 문제가 해결된 건가 안 된 건가? 악마가 코리느를 붙들고 있었네. 여자는 구해냈지만 귀신은 어쩔 수 없었어. 코리느는 집에서 어떤 꿈을 꾸었나?
상당히 끔찍한 꿈인 것 같더군. 끝내 말해주진 않았지만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얼마나 비싼 집인데 어쩌겠나. 아직 돈은 많으니. 네 노란 눈은 공포에 물들어 있네. 봐, 내 눈은 아름답잖아. 그 두 번째 검은 다른 검이 부러졌을 때를 대비한 건가? 현명하군. 요즘 사생아 구역에 간 적 있어? 누가 더러운 비스텍을 팔아서. 스켈리게로 가자고? 그 나이에? 전쟁이. 빈간 맞지? 뚝박기에 왕자를 노리는 초전자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야. 운율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어. 영감을 찾는 건 꽤 고된 일이지. 아, 항구에 돌아오자 마자 맛있는 파스타 맛은 기억이. 여기서 꿈을 꿔요. 이런 의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이끌어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일종의 정신 교감을 이루어야 해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해요. 솔직하게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요. 시작하지. 그럼 그분과 관련된 당신의 기억을 말해주세요. 왜지? 제 말에 따라주세요. 당신이 지닌 가장 강하고 또렷한 기억으로. 시리. 여자 이름은 시리야. 닐프가드와의 두 번째 전쟁에서 시리는 고아가 됐어. 어린 여자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 그래서 남자애들 다룰 때처럼 케어모엔으로 데려갔지. 신체 훈련이나 검술, 체력 단련 같은 건 어쨌든 도움될 테니까. 부서진 벽 위에 서 있던 게 기억나는군. 돌이 하나 빠져서 디딜 곳이 없었어. 마지막 순간에 시리를 붙잡았지. 그래도 시리가 드레스를 입고 방에서 나와서 월경을 한다고 말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군. 그때 알았지, 시리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렇군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니, 계속하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제리는 고대 혈통의 후손이야. 피의 팔카 말인가요? 화영대에서 처형당한 반이죠. 세상의 파괴자가 그 선동가의 저주받은 혈통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어요. 전설이야. 전설이 언제 예언으로 변하는지 알아요? 믿는 사람이 생길 때죠. 그분에 관해 쉬이 언급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어요.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그래, 다른 얘기도 있지. 지혜리는 자신의 능력을 잘 통제하지 못했어. 예니퍼가 간단한 주문을 가르쳐봤지만 지혜리는 사원 근처의 헛간을 부숴버렸지. 그리곤 크게 상심했어. 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 지금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진 모르겠고.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시작할까? 좋아요. 그분을 아끼는 줄은 알았지만 당신의 어조, 조심스레 감추는 감정. 이제 시작해도 되나? 그럼 편안한 자세로 긴장을 푸세요. 제 손을 잡고 시리에 관해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있을지, 곁에 누가 있을지 말해주세요. 시리는 날 찾을 수 없다면 분명 다른 친구를 찾으려 했을 거야. 그게 누구죠? 예니퍼는 여기 없었어. 여기 있던 트리스는 찾지 못했지. 단델라이언, 서로 많이 친했으니. 처음엔 제비가 나왔고 그 뒤론 그저 악몽이었어. 꿈은 복합적이죠. 때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기도 해요. 제비는 시리를 상징하지. 단델라이온과 만났었군. 마을에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 신이요? 들어봤어요. 누군가에게 로즈마리와 타임을 상속받았다고. 로즈마리와 타임 어디에 있지? 홍등가를 통해 도시로 들어가면 다리가 있을 거예요. 로즈마리는 거기를 지나자마자 있어요. 술집을 상속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고맙군. 행운을 빌어요, 위쳐. 시리를 꼭 찾으시길.